그때도 또 서초매가 했다 그래. 서초매가 스터디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추억이 많아 거기서. 예. 또 수업을 하는데 그때 또 배가 아픈 거야. 아, 똥마리 죽겠어. 아, 큰일 났네.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어 애들이. 분위기 좋아가지고 야 선생님 너무 배 아프다. 도저히 안 되겠다. 애기 좀 풀고 있어. 아빠 선생님 똥 싸고 올게. 이거 빨고 뛰어 나갔어. 근데 애들이 막 웃었어. 딱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괜히 내가 너무 똥 싸러 갔다 올게. 미안해 빨리 갔다 올게 하고 나가니까 뭐 애들이 막 크게 웃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. 아니, 내가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는데 뭔가 거기 있는 학생 몇 명이 막 따라올 것 같고 괜히 따라와서 놀리면 어떡하지? 좀 창피한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. 어,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안 가고 그 밑에 층 화장실로 갔어. 아래층. 아래층으로 오도독 내려가서 아래층 화장실로 갔어. 근데 그때 거기는 아래층은 뭐였냐면 서초 메가스터디 재종반이야. 재종반. 재수종합반. 딱 내려갔는데 조용해. 그러니까 다 수업하고 있는 거죠. 쉬는 시간이 아니야. 수업하고.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조용하더라고. 그래서 아, 빨리 똥싸자 하고 들어가.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남자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그냥 화장실 안에서 막 진짜 똥냄새가 확 나는 거야. 화장실 문을 그냥 열었는데. 그러니까 어떤 놈이 밖에다 막 똥을 싸는지 뭘 잘못해놨나 막 그런지 막 화장실 전체에서 막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. 내가 열자마자 어 뭐야 막 나들렸어. 어, 뭐야.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똥을 쌌죠. 딱 들어가서 빨리 똥 팍 쌌는데 갑자기 딩딩딩딩 종이 치더라. 어, 그러니까 재종반이니까 종이 치니까 그 수많은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. 막 들어와 남자들. 들어오면서 막 애들 들어오면서 다들 아 뭐야 똥 냄새 열나 어떤 새끼야 말해서 막 애들 막 다 들어. 순간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이거 어떤 놈이 미리 쌓은 건데 어이씨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애들 들어오자마자 아 어떤 새끼 완전 동네 애들 완전 우르르 막 다 들어오는 거야. 막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. 근데 애들한테 내가 지금 잠깐 똥 싸러 빨리 갔다 오다 그랬는데 쉬는 시간 10분 이상 애들이 뭐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나가.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문을 촥 내렸어. 문을 촥 내리고 정말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나 그런 적이 없어. 그 수많은 남자애들이 전부 다 알아. 저 더러운 새끼 김정호 저 새끼 존나 냄새나는 새끼 다 쳐.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다고 선생님 아니야 원래부터 냄새 났어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.